웃으면 안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빠지 시작하면서 아 나는 저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TV의 정윤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토크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었는데요. 토크로만 하다 보니까 좀 질리실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오디언스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시청자는 아닐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윤아의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분을 모시고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영상 밑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읽어주시죠. 나는 저주 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네. 그럼 세 분 중에서 나는 저주받았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많았어요. 많았습니까? 왜 그런 날이 많았습니까? 우리 조프로님은? 머리가 좀 빨리 빠지기 시작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저주. 아 그리고 또요.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했던 만큼 일이 잘 안 풀릴 때. 생각했던 만큼 일이 안 풀릴 때. 그거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도 많이 안 풀릴 때. 아 많이 안 풀릴 때. 아 우리 조프로님 아주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기회의 땅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도 강연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없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우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빨리 빠지면 저주받은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주받았다 이걸 딱 보시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세 분은? 뭐 인생에 저주받았다는 말 자체가 네. 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젊었을 때 네. 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책에서 배우고 뉴스에서 배웠고 부모님, 할아버님 때에서 들어왔던 북한 그 북한이라는 땅 나만의 상상 속에 북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셔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지금 태어났어요. 거기 살고 있어. 완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세 분 다 동의하십니까? 저주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게 만약에 네. 저 환경에서만 살았다면 네. 저주인지를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조프로님이 저주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들은 거는 아마 희망이 없다라는 네네네네 박수 한번 쳐주려고 했거든요. 조프로님 너무 대단하신데요?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언어를 듣지 못하면 봉오리가 된대요. 듣지 못하면 엄마 아빠 얘기조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왜 민주화 운동을 안 해요? 왜 폭동을 안 일으켜요? 왜 쿠데타를 안 일으켜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지금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 밖의 세상을 몰랐습니다. 너무 지금 소름 돋았어요.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로 표현했더라고요. 살고 있는 세상을 알로 표현했는데 그 알밖에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밖에 세상을 보려니까 깨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깨고 나오려고 하니까 알밖에 세상을 알아야지만 깰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분들은 대부분 그 밖에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깨는 거죠. 대부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정착을 하면 안전성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도전을 안 합니다.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탈북이라는 길은 불확실을 떠나서 완전히 이건 끝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경우에 아, 탈출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탈북이라는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되냐. 이제 보시면 여기 그 밑에 글자가 나왔죠. 진짜 삶을 찾아서 목숨을 거는 20대들. 근데 20대만 목숨을 거는 건 아니고 쭉 연령대 상관없이 목숨을 걸겠죠. 근데 특히 제가 볼 땐 20대들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지금 나왔을 때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프로님. 크게. 인간이 제일 괴로울 때는? 네. 제일 괴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분명 이 밖에 세상을 봤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가르쳐줄 때 거지들이 많고 미제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알았을 때 이걸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탈로가 안 보일 때 자괴감이 들고 괴롭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부모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계속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래서 제일 괴로울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보이시죠? 그 김정은을 딱 보면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야, 그 나이 어린 애한데 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세뇌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김일성이 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떼기 시작했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요거부터 배웠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배운 거예요. 말도 겨우 떼는 아이가. 그러면 뭐예요? 어떤 걸 억압했을까요? 솔직히 애기인 유나는 엄마 아빠를 더 찾고 싶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엄마 아빠 형제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랑은 수령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사랑,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해 이러면 잡혀가요. 그런데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했어. 배워줬어요.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는 사회를 나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웃으실 것 같은데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어딜 가나 내 나라는 궁전도 많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오고 나니까 북한이 아동에 대한 인권이 정말 인권의 무지더라고요. 아동 인권 형편없죠. 뭐 일반 인권도 뭐 말할 형편은 못됐지만 아동 인권이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는 곳이거든요.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노동에 동원시키고 이거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저런 나라였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죠. 자, 첫 번째 크게 이제 북한을 나눠볼 수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북한을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게 독재. 독재. 또 인권유린. 인권유린. 억압. 핵미사일. 핵미사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군 줄 압니까? 김정은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북한 하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하면 김정은이요. 그 두 번째는요? 하면 핵미사일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김정은 헤어스타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독재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국의 뉴스를 가끔 이제 브리핑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분명 제가 태어났을 땐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노태우 또 살다 보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왜 대통령이 자꾸 바뀌지? 지금 북한은 내가 살던 나라는 계속 김일성으로다가 그의 아들 김정일이 물려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독재라는 거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었어요. 우리 아까 조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근데 이게 굉장히 공산주의권 나라 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인데 북한은 저걸 안 써먹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만 하나를 위해, 김정은은 전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 살 때 장군님은 쪽잠에, 제기밥에,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전선길에 오르시고 늘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고,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김정일이라는 책을 딱 줘요. 그 후지모도가 쓴. 그걸 딱 보는 순간 속았구나. 정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던 그 뭐 세뇌당했던 거라고 할까요? 남아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북한은 첫째 독재 세상, 또 두 번째 전체를 위한,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라미드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체제나 모든 행정은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길선 기자님이라고 계시는데 김길선 기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살모사는 독사는 대가리만 자르면 된다고. 북한이 딱 그래요. 모든 게 이렇게 김정은이가 있죠. 그럼 그 밑에 쭉 당중한 라인이 있죠. 그럼 그 밑으로 나갈수록 무슨 당조직, 조직화돼 있고 세포화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도 반장이 있고 세포 지도원이 있고 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라고 말하면 혈관이 실핏줄 뻗는 형태예요. 그래서 세포가 모아져서 대혈 뭐 이렇게 큰 혈관이 돼서 그게 이제 뇌로 올라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피라미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에 의해서, 진짜 국민에 의한. 우리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그래서 제가 탈북하기 전에 그때서야 전 알았어요. 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구나.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저희 반에 있던 친구 두 명이 굶어 죽었어요. 한 명은 쑥독이 올라서 죽었고 한 명은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길 옆에 풀이 없었습니다. 풀을 다 뽑아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눈사람처럼 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단계래요. 그러니까 계속 굶다 보면 이게 단백질이 빠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붓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하게 붓다가 붓기가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숨기고 싶겠지만 전문가들은 300만 명 가까이 이제 굶어 죽었다. 아사, 그다음에 뭐 동사 얼어 죽고 타사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랑 단어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배급제도예요. 배급이 끊기니까 배급만 받아먹던 사람들은 아무 짓도 못하게 된 겁니다. 장사도 불법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앉아서 그때는 막 굶어 죽어 나갔어요. 장마당이 나오기 전까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97년도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정말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옥을 봤다.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길 옆에 갓난아이를 낳아서 버린 것도 봤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애기가 울고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울음이 멈췄어요. 누가 그 누구 하나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 자식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쌀떡에서 인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본성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안 겪어야 되는, 21세기에선 겪지 말아야 되는 걸 경험하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엘리트면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엘리트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치, 북한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생활이 아닐까? 그럼 제가 한번 비틀어 볼게요.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숙청한 사람은 다 0.1% 들어가는 엘리트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민들 죽인 거 아니에요. 싹 다 자기 측근들이 죽어나가요. 장성택이 죽었죠? 현영철
죽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한테 충성하고 김정일 시대에 북한을 구축하고 기둥이 됐던 사람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정은이라는 자체가 하이 볼테이지, 고압 전류예요.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타 죽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얼어지고. 어떻게 보면 딱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아요. 돌아보면 눈에 안 띄는 자리가 조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까우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김정은을 제외한 그 가족을, 장성택이 가족인데도 숙청당했잖아요. 김정은을 제외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거예요. 아, 나 이거 또 뭐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지. 그 북한이 화폐개혁하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막 터져나왔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 사람 죽겠다. 100대 1이라는 환율로 바꿔준다. 이게 말이 돼요? 아무 상관없는 경제부장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려요. 자기의 잘못도 그냥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발전한다고 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제가 요거를 어디서 발상을 얻어왔냐면 사실은 이런 말이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태어나는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나 내가 어디서 살까? 그 사는 곳은 선택할 수 있더라. 내가 탈북을 해보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그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너의 실수가 아니다. 내 가난하게 죽는 건 너의 실수다. 그래서 제가 딱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데미안의 그 알. 내가 살았던 북한은 알이었구나. 근데 그 알을 뛰쳐나오려고 나는 그 알 벽을 까부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사회주의에서, 저희는 어렸을 때도 사회주의 뭐 도덕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내려오니까 국민의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국민이 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북한에서는 공민증이,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시민증, 시민권자가 아니고 공민증을 주는데 그 공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달랐어요. 뭔가 나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말했던 것처럼 북한은 족보가 없거든요. 저는 제 성씨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김일성 민족이라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김일성 민족이다 보니까 제 족보를 알 권리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내려오니까 그 시민증이라는 그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파워가. 근데 북한의 공민증은 어떤 거냐면 나는 김정은의 노예다. 그거 징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아마 떴을 거예요. 여기 PPT의 마지막일 건데 지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왔잖아요. 제일 크게 와닿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지금 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 북한은 참 요거는 정말 힘들겠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북한에 살았다면은 아무 꿈이 없고 네. 내 의지에 뭐 내가 아마 능력이 뛰어나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좌절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임프로님은요? 우리 최프로님 말씀처럼 네. 좌절도 했겠지만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 꿈도 없고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나는 천만다행이다. 행복이다. 이런 거를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네. 한 번 더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되새기게 되네. 조프로님은요? 앞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미래가 없다는 부분이 아마 사람의 의욕 자체도 없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북한에서 꿈은 장군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은 선택하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이제 강연을 가거나 이러면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빨갱이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도 야 니가 살다 온 건데 왜 이렇게 헐뜯어? 니네 나라 그렇게 헐뜯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저 독재자가 진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강도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북한이 나라였냐는 거죠. 북한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지 조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북한은 자기네 나라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한테 조선 역사는 다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러면서 조선이란 이름 쓰는 것도 저는 왜 쓰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아, 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 북한이 인권의 불모지라고 하는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제가 이런 코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졸리셨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데 저는 믿어요.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저게 3대, 4대 가면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충성심이라는 거가 바닥이 났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보시고 어떤 게 이런 건 나의 생각과 좀 달랐다. 그리고 이런 건 좀 흥미로웠다, 좋았다, 나빴다, 여러 가지 등등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연 고생하셨습니다.